칼라파테에서 맞는 마지막 아침입니다. 저희는 파타고니아 지역의 또 다른 명소 엘찰테데라는 곳으로 차를 렌트해서 가보려고 해요. 숙소 바로 옆에 있는 렌트카 사무실에 차를 빌리러 왔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가지고 차를 빌리게 되는데요. 아르헨티나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오래된 연식의 차량인데다가 대부분은 수동 운전을 해야 해요. 오토를 빌릴 수는 있는데 가격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하고 저희도 고심 끝에 이제 가격을 지불하고 차를 빌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차가 저희를 엘찰테까지 무사히 데려다 줄 주인공이고요. 저희를 도와준 미겔이라는 직원 정말 정말 친절하고 성실했습니다. Yes, yes. Side brake. 운전을 맡아주신 저희의 일행분도 수동 운전이 하도 오랜만이라 조금 시내에서 연습을 해보고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화이팅, 화이팅. 낯선 나라에서 이것도 수동 운전으로 여러 사람을 태우고 머나먼 길을 초행길을 간다는 게 참 부담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책임감을 짊어지고 최선을 다해서 운전해주신 현희님께 이번 기회에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국제 면허증을 해오니까 정말 멋진 기회가 또 펼쳐지더라고요. 혹시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은 아르헨티나에 올 때 면허증을 해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재미가 또 있어요. 그게 잘 가네. 운전하는 재미는 이 때문에 막 기아도 좋고 차를 돌려서 슬슬 저기 슈퍼마켓으로 가봐. 슈퍼마켓을 일단 뭐 사야 되니까 점심을 먹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와, 너무 좋다. 여기가 왼쪽가 버스로도 엘찰테는 갈 수 있지만 이렇게 직접 렌트를 해서 가다 보니 주변에 동물들도 보이고 또 중간에 내리고 싶으면 내려서 멋진 풍경을 볼 수도 있어서 좋았는데요. 지금 막 달리는데 아르헨티나의 라마과의 동물입니다. 어머 어떻게 조심해. 무슨 사파리처럼 야생 라마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다르게 생겼어. 바람 쐬려고 잠깐 내렸는데 이 라마 발자국이 엄청 선명하게 박혀있더라고요. 엄청 패였어. 풍경이 좋은 곳에선 얼마든지 이렇게 잠깐 내려서 경치를 구경하다 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강인지 호수인지 파란 물빛이 아름다운 곳이 있어서 다 함께 잠깐 내렸어요. 바닥에는 이렇게 이국적인 풀들이 가득하고요. 하늘도 너무 맑았습니다. 이 루타 40이라고 하는 40번 국도는 아르헨티나 안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길로 유명한데요. 무엇보다 체게바라가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에 보면 이 오토바이 한 대를 가지고 정말 남미를 일주했을 때 지났던 길로도 유명합니다. 저희도 그 길을 한번 따라가면서 체게바라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Que esforzo de astronautas y niños con un huevo me va Hola, ya sé que estoy piantao. Yo vivo a Buenos Aires del nido de un gorrión. 아니 이게 동영상으로 음악까지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찍으면 됐으니까.
el loco berretín que tengo. Tengo 50 hoy. Por la ribera de tu sábana vendré. 우리 오늘의 기사님이 훌륭하신 분을 모셨네. 우리가 신호가 끝나졌습니다.
있어요. 와, 근데 말 되게 이쁘다. 지금 얼룩말 은 아니네. 아, 그렇게 그냥.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야, 왔어 왔어. 아, 이거는 정말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산에 둘러싸여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산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동네 엘찰튼에 도착을 했는데요. 엘찰튼은 여러 가지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 도시예요. 그런데 계절마다 편차가 커서 지금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는 성수기가 아니고 오히려 비수기에 가까워서 문을 닫은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엘찰튼에 오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르헨티나의 여름, 우리나라로는 겨울에 오시는 것이 가장 좋고, 이렇게 비수기에 오긴 했지만 그래도 또 나름의 느낌을 느끼면서 간략하게 트레킹을 즐길 수는 있습니다. 진짜
식당 연구시 거의 없어서 한 군데를 소소문해서 왔는데 라자냐와 굴라시를 시켰어요. 이 굴라시가 양고기 말고 아까 봤던 구아나코라는 그 야생 라마 고기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적막하게 맞아. 찍어줘야지. 2표. 다 설산, 설산. 뾰족뾰족한 설산데. 저거 다 산인데. 저기 보인다, 산. 저 뒤쪽으로? 어. 거기 설산. 어수선한 그래, 그래, 그래. 여기 진짜, 진짜 이뻤겠다. 날씨 되게. 좋을 때 진짜 이뻤겠다. 네. 지금도 근데 머리가 빨간데? 그거 수컷일 거야. 두 개가 달라. 너무 웃기다. 오, 진짜네. 하나는 검고 하나는 빨개야. 쉬었다가 저쪽 만나 주니까 여기서 하고 내려가자. 올라가면은 여기 지금 약간 경사가 이러니까 얘네들이 더 안 올라가. 동영상님이 찍고 있는 거 왜 이렇게 웃겨. 오케이. 그냥 힘 빼고 있으면 돼. 아니 거의 안 죽어야 돼요? 다리를 그냥 앞에 가는 사람 그냥 질질 끌려간다고 생각. 다리 모으지 말, 벌리지 말고. 안 돼. 아니 이게 덜 미끄러워. 없긴 한데. 됐어. 가장 미끄러워. 아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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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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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와. 와. 진짜 너무 귀여워. 정령님들. 정령님들. 아, 잘 타셔, 잘 타셔. 이게 SNL을 했었기 때문에 딱 그 거리를 그게 점심점 되겠네. 어쨌든 여기 내린 길 있잖아. 우리가 되게 되게 가지 마. 왜요? 아니 아니 진짜. 아우 예뻐. 안녕. 졸려. 안전하게 가야지.
사람들이 약간 트래킹 겸 약간 캠핑온 느낌으로 그렇게 막 장 봐가지고 언젠가 40분 그거 타고 쭉 바디맥스까지 자고 중간중간 자고 해서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가고 사람 있어? 200만 가. 다 본다. 200만 가. 200만 가. 200만 가자. 서퍼리다 서퍼리. 세상에. 진짜 근데 그 오른쪽만 잡는 거는? 왼쪽도 있어요? 뛴다. 왼쪽으로 뛴다. 뛴다. 왼쪽을 뛴다. 아 웃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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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걷는다 걷는다. 얘네가 건너는 게 장관이네. 이건 동영상 찍어. 아이고 아이고 내가 쫓아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제 안 먹길 잘했어. 어이 진짜 없군. 바람 빠졌어요? 너무 귀엽다. 정면 너무 귀엽다. 어떡해. 어 도망가네. 아니야 미안해. 우리는 그러려는 게 아니었어. 바람 빠졌어. 어머 어떡해. 얘네 보는 거 봐. 나도 안 먹었다. 우리 안 먹었어. 우리는 먹지 않았어. 다치지 말고 잘 살아. 저기 걸려 죽지 말고. 면을 다하고 죽어. 남미 대륙이 있고 이 중에서도 브라질이 아니고 아르헨티나에 어디야 아르헨티나 아, 부에노스를 지나 엘 칼라파테까지 온 거죠 우리가. 어우 죄송해요. 아, 거기가 주황색 여기는 칠레고 요 주황색은 또 아르헨티나에는 우리 진짜 많이 오긴 했다. 어, 끊겨 있네 여기. 끊겨 있어. 이게 정말 남미 대륙의 끝이었다. 이제 다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갑니다.
자로잰 듯 격자무늬로 개발된 도시,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 이런 도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해주었던 아름다운 아르헨티나의 대자연이 오래오래 지금처럼 아름답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시 도시에서 또 잘 살아봐야겠지요? 그럼 여러분께도 이 랜선 여행이 좀 숨통 트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차오!